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그치긴 할 건가? 아. 제가 있는 곳은 지금 허드슨 야즈라는 곳인데요. 어저께 막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곳이에요. 여기 도대체 이곳이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곳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간이에요. 사실 이 공간에는 뭣도 없습니다. 무슨 극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이에요. 그냥 공간일 뿐인데 이 공간이 가장 현대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예술작품에는 예술작품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 작품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예술작품이 돼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에 어떤 배경이 돼서 또다시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작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초현대적인 그런 예술작품의 한 형태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오늘 밤에 제네시스가 이 자리에서 전기차 콘셉트카를 최초로 공개를 하기 때문이죠.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미국에서 서서히 입지를 높이고 있는데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또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게 될지, 제네시스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바람아 멈추어 타오. 안녕하세요, 김한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네시스 제2, 그러니까 제네시스 최초의 소형차, 그러니까 G70보다 더 작은 전기차가 나오는 날입니다. 프리뷰에 우리나라 미디어로는 저 혼자 지금 초청을 받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저 혼자 여기 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옆면이 아주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제일 왠지 좀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us,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here tonight. My name is Matthew Fitzgerald, and I'm the global head of the Genesis brand. Tonight, we're about to show you our interpretation of an all-electric city car. People들이 이 차를 막 너도나도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막 뭔가 뿌듯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뉴욕 시민들, 그리고 많은 패션 피플들, 그리고 프리미엄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층에 이렇게 집중포화를 받는다는 거, 집중해서 사진을 찍힌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놀라운 점은 이 차가 그냥 콘셉트카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타서 주행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양산차가 아니잖아요. 양산차가 아닌데 꼭 양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일단 주행이 가능하죠. 핸들도 제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라이팅도 제대로 작동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어 락도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네요. 일단 제네시스 로고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뒤편에 전기 플러그를 여기다 만들어줬어요.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바람직한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전이 뭐 콘셉트에 불과하지만 완속 콘셉트로 되어 있어요. 저기 두 개가 더 있어야 급속 충전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급속 충전은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를 제대로 다 구현해낸 그런 컨셉트카는 흔치 않거든요. 아니 저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운전을 하고 왔지? 이걸 어떻게 운전하고 온 거죠? 오, 지금 보니까 이지 엔트리가 전체 대시 전체가 앞으로 가면서 이지 엔트리가 되네요.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네요. 이거 이따가 또 주차하러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주차로 가고 이제 내일 이제 쇼에, 네. 쇼에 나가죠. 누군가 네. 주차를 해야 된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럭셔리카는 이제 차가 이제 클수록 더 비싸고, 그리고 엔진이 큰 게 들어가고 더 비싸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제 얼버니제이션이 되고 이제 도시들이 막 이제 도시에 있는데 꼭 그렇게 큰 차가 정말 럭셔리냐, 그게 이제 질문이었고, 작은 차가 럭셔리카가 되면 안 되겠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컨셉카를 시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이니까 빅 애플의 어떤 스몰카, 그리고 차 이름도 민트라 그래서, 네. 민트가 큰 도시에 있는 뭐 그런 좀 도시의 민트 뭐 그런 컨셉을 좀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차가 사이즈가 되게 좀 작고요. 전기차라서 위에 그 코너로 밀려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공간을 최대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도시에서 다 주차장 뉴욕 같은데도 보시면 길거리에 차가 다 범퍼 투 범퍼로 그 다 파킹이 돼 있잖아요, 주차가.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냥 뒤쪽에 트렁크 스페이스도 사실은 뒤에 가서 열기가 좀 힘들잖아요. 차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옆으로 해서 시저도는 반만 열고 뭐 운동하러 갈 때 짐백이라든가 그런 뭐 골프백이라든지 그런 옆으로 싹 넣고 갈 수 있게 좀 그렇게. 말 되네요. 예. 일단 그 왜 소형차인 걸 그동안 숨기셨어요? 네? 왜 기자들이 다 실수하도록 이렇게 놔두셨어요? 다들 이거 네. 하이퍼카가 나올 네. 거다 이랬는데 컨셉카는 사실 그런 서프라이즈가 좀 있어요. 서프라이즈 마더. 그런 차 자체가 이런 타이폴로지가 굉장히 그 마켓이 없는 새로운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댄스가 뉴욕에서 컨셉카를 매해 지난 4년 동안 해왔고 첫 해랑 두 번째는 이제 그 뉴욕 컨셉 GB80 그런 차들이 이제 양산차의 이제 티저 성격이 강했다면은 네. 작년에 만든 에센샤나 올해 이 민트 같은 차는 굉장히 좀 그 브랜드의 특별함을 좀 알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 좀 어떤 그런 마켓이 없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려고 저희가 좀 진행을 했죠. 그렇다는 말은 양산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차를 해서 이제 오토쇼에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사실은 회사 안에서 클리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이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차가 양산이 전혀 불가능하진 네. 않잖아요. 컨셉트카의 본연의 의미에 좀 더 가깝군요. 실제로 사실은 이 차 같은 경우에 보통 컨셉카를 양산차 티저 경향의 컨셉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산성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컨셉카가 있고 근데 저희 제네시스나 현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양산성이 전혀 관련이 없는 컨셉카는 안 해요. 예. 이거 아주 그래서 유용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산차 아이디어만 가지고 항상 컨셉카를 만들면 그것도 되게 답답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저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P&D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뭐예요? 저 왜 동그래요? 디테일을 아주 잘 보시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저기 보통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이 네.
보통 그 전기차는 네. 시동을 걸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니까 차가 이게 앞으로 가는지 서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걸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때는 이제 U형인데 이걸 이제 터치를 하면은 이제 차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죠. 시동이 걸리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shifting by wire SBW 펑션이 딱 되면서 네. 그때 이제 갈 때 이거를 돌려가지고 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SBW가 딱 보이지 않으면은 차가 지금 꺼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만든 아이디어예요. 예. 전기차로 가면서 어떤 많은 그 운전하는 그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차가 소리도 안 나고 바닥이면은 뭐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고객이 편하고 쓰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거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신하고 좋네요. 그리고 일단 안전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앞을 예. 보면서도 네.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 네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점유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기 네. 여기 시끄럽고 그러니까 저기 그 내일 오토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요. 하시죠. 네네. 예. 그러면 저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시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네시스 소형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요. 정말 소형 전기차로서 정말 훌륭한 소형 전기차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사실 현실성이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이거라면 사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차가 나와준다면 나라면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그런 자동차. 그러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2인승 자동차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네시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능성 하나를 더 열었다는 점에서 이 차는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자인 마음에 들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깜짝 쇼를 또 기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